수용차라고 하기에는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기능, 고성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등급 연료 효율은 기본. 수용차라도 아우디는 아우디다. 아우디 A3는 밟는 대로 내달렸다. 오르막길에서도 역동적인 성능은 변함이 없었다. 컴포트, 자동, 역동, 효율, 개인 다섯 가지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 역동 모드를 선택하고 가속 페달을 밟자 머리가 헤드레스트에 밀착될 정도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갔다. 아우디 A3 세단은 터보 차저를 탑재한 2.0L 직분사 디젤 엔진으로 최고 출력 150마력에 달한다. 여기에 듀얼 클러치 방식의 6단 S트로닉 변속기가 조합돼 순간 가속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8.4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 코너링은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이 장착돼 80km 이상의 고속 회전을 할 때도 안정적이다. 아우디 A3 세단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6.7km. 엔진룸 덮개인 보닛, 충돌흡수 프레임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는 등 경량 설계로 연료 효율을 높였다. 또 운전 중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도 연료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경량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필러와 도어는 강철 재료를 사용했다. 아우디만의 독특한 매서운 눈매의 헤드라이트와 LED 주간 운행 등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지는 차체 디자인, 앞유리부터 이어지는 듯한 선루프, 라이트를 켜보고 앞, 옆, 뒤, 위를 살펴봐도 소형차라는 생각보다 아우디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소형차치곤 넓은 트렁크 공간에 구석구석 사용자를 배려한 장치들도 돋보인다. 아우디 A3의 실내는 얼핏 보기엔 간소해 보이지만 고급스러운 세련미에 첨단 장치들을 갖췄다. 중대형급에 적용할 만한 마감재, 독특한 사이드미러 조절 장치와 시동을 걸면 불쑥 튀어나오는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시스템. 이 시스템은 버튼 하나로 다시 들어가게도 할 수 있다. 독특한 디자인의 통풍구가 눈에 띈다. 센터 페시아부터 변속기 레버가 있는 공간까지 세련미가 넘친다. 특히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통해 블루투스를 연결해 나만의 음악 감상실을 만들 수도 있다. 톤 조절 기능을 이용해 서브우퍼와 저음 등을 조절하고 밸런스와 페이더를 통해 소리의 초점도 조절할 수 있다. 글로브 박스를 열면 음악 CD를 넣을 수 있는 장치가 숨어 있다. 공간 활용을 한 것이다. 햇빛 가리개의 거울을 볼 때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독특한 장치도 주목된다. 소형차라지만 갖출 건 다 갖췄다. 이 차의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2.0 TDI가 3,750만 원, 2.0 TDI 다이내믹이 4,090만 원이다.